이번엔 조금 사회적으로 예민한 문제를 조금 얘기해 볼게요. 제가 공익 생활을 할 때, 공익 생활을 하는 그 관공서에도 그냥 주부 알바를 뽑을 때가 있어요. 그 중에서 어느 날은 40대 기독교인 주부를 일용직으로 뽑았어. 근데 애가 딸이 20살인 거야. 그러니까 20살 때애 낳은 사람이죠. 20살 때애 낳은 주부인데 일이 너무 거칠고 너무 싸가지 없고 너무 교양 없어. 막 손님한테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하면서 막 빠락빠락 대들어. 막 노인인데 60, 70 노인이 막 찾아오는 건데 어르신 여기가 아니라 저기 가서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어른들한테 화를 내. 그것도 상황 봐가면서 어른들한테 막대하고 그냥 좀 얘기 통하는 사람한테는 사글사글 대하고 누가 봐도 진짜 싸가지 없고 교양 없다. 진짜 못 배웠다 소리가 들리는, 실제로 이런 소리를 들은 40대야. 얼마나 굴욕적이에요. 누군가의 엄마인데, 엄마가 직장에서 못 배운 사람이다 소리 들으면 얼마나 굴욕적이야. 그래서 그런 40대를 봤어요, 저도. 근데 그 40대가 또딴데 가서 막 직원들을 욕해. 자기 직원, 자기랑 같이 일하는 직원들. 아, 저 사람은 이런 게 문제야. 저런 게 저런 게 문제야. 막 욕을 해. 그럼 당연히 그 얘긴 또 돌고 돌고 자기한테 돌아오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엄청 교양 있는 40대 공무원 분이 와서 그 40살 아줌마한테 이랬어. 잠깐 얘기 좀 해요. 하고 같이 나가서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러면서도 그 40대 아줌마는 아, 저년에 뭐 나한테 지랄이야. 막 이러면서 40살 애 엄마가 막 꿍시렁대. 자기가 막 욕해서 욕한 사람이 잠깐 얘기 좀 하라고 나오니까 아니 나는 진짜 무슨 중학교 일진 여자애 보는 줄 알았어. 40살 엄마한테. 전 이것도 교양의 일부라 생각해요. 이것도 교양이자 가정교육이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40살 일용직 어머니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야. 일하면서 성경 보는데 어른들한테는 막 손님들한테 막 화내고 직장 내 분란 만들고 그래. 그리고 딸은 공교롭게도 20살이네? 나는 이 연관관계가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교양 없는 40대 엄마, 게다가 딸은 20살, 게다가 기독교인이라는 게 왜, 공교롭게 왜, 도대체 왜 이게 다 껴있는지, 왜 이게 껴서 괜히 프레임을 씌우게 되는지. 난 이거에 대한 연구를 좀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교양, 예의, 이런 게, 아무래도 20살에 애 낳으신 분인 것도 좀 유감스럽지만, 대단한 일이지만 조금 그렇더라고. 왜 하필, 왜 우연히도 이 세계가 일치했는가에 대한. 그냥 이분만 봤으면 내가 이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나가고 나서 온 40살 어머니 일용직 분의 차이점에 대해서 차이점이 생기니까 더큰 격차가 느낀 거예요. 이 40살 어머니 A가 일이 끝나고 한달 뒤에 다른 40살 어머니인 B가 오셨어. 근데 벤츠 타고 오는 거야. 그냥 관공서 사소한 주부 알바하는데 벤츠를 타고 온 거야. 수준이 다른 거야. 진짜 제가 바로 직전에 찍은 영상인데 진짜 시궁창과 버킹엄 궁전의 무도회 수준으로 차이가 나는 거야. 시궁창 대화법과 영국 왕실 대화법의 차이였어. 그 벤츠 타고 온 B 어머니는 뭐 어머님 이거는 여기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힘드시면 제가 직접 가르쳐 드릴게요 하고 직접 가서 다 해주셔. 그리고 벤츠 타고 유유히 퇴근해. 그리고 애는 무슨 사립학교 다니고 있어. 당연히 애는 그 나이 맞춰서 한뭐 10살, 8살 정도 된것 같더라고. 난이 차이가 난 절대 인정하기 싫지만 이런 사회적 행동에 대한 차이가 생긴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있더라고. 40살에 딸이 20살인 막 나가는 엄마와 40살에 벤츠 타는 어머니는 진짜 사람 차이가 끝에서 끝이야. 문제는 저만 느꼈으면 나만의 망상이구나 하잖아요. 근데 관공서 공무원분들도 이 얘기해. 저분 오시고서 직장이 좋아졌다. 뭐 저분 오시고서 불만이 줄었다. 불만 접수가 줄었다. 이게 확실히 있대.
아니 난좀 유감이에요. 한편으론 진짜 유감이야. 사람의 그 행실에 따라서 차별을 만든 거잖아, 나는 지금. 프레임을 씌운 거고, 색안경을 쓴 거고. 굉장히 싫어하는 건데, 굉장히 싫은 선입견을 만든 건데, 이런 걸 사실 무시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남자는 하체 힘이 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뭐 3월 2일날 갑자기 생긴 말이 아니야. 몇십 년 동안 구전되고 구전된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이런 얘기 들어봤어, 옛날에? 쭈쭈바 꼬다리 암세포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몇년 있다 없어졌잖아요. 근데, 뭐 남자는 하체 힘이 세야 된다는 얘기는 몇십 년 동안 와전되고 있어. 왜냐면, 분명히 누군가는 뭐 헛소리겠지 싶은 얘긴데, 시간이 지나고 지나고 보니까 그게 인증돼서 정착된 말이 된 거야. 이 사회에서 사실이다라는 말로 정착이 된 거야.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죠. 뭐, 생김새가 어떠하면, 어떠어떠한 행동을 한다. 이것도 뭐, 정말 의미 없는 말이면, 뭐, 한두 달 있다 없어질 말이야. 1, 2년 있다 없어질 말이야. 근데, 몇십 년 이상 지속되는, 와전되는 말이 있어. 뭐, 어떻게 생기면,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거. 저는 그런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서 와전된 말이라 생각해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서,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기에, 지금까지 전승된 말이라는 생각을 해요. 뭐, 일종의 사회적 선입견이라는 건데, 이런 거죠. 제가 실제로 본 건데, 어느 빌라 단지 앞에서, 무슨 완전 옛날, 20년, 50년 전 빨간 벽돌 빌라, 한 20평짜리 빌라촌 앞에서 담배 피고 있는 20대 임산부를 봤어. 누가 이걸 보고 정말 숭고한 임산부다라는 얘기를 할까? 아니면, 아유, 진짜 20살에 임신했으니까 저러고 살지. 이런 말을 더 많이 할까? 물론, 둘다말 사실 안할것 같긴 하지만, 대부분은 빌라 단지 앞에서 담배 피는 20대 임산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진 않을 거야. 저 숭고한 책임에 대해서. 오히려 손가락질 하겠지. 에이, 임신하고 담배 피는 20살이네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인식, 사회적 선입견이 그냥 갑자기 뿅 하고 생긴 게 아니야. 누군가의 수많은 경험과 경험이 모여서 그 누군가 개인의 경험인데 그게 수많은 증명과 증명을 이루어서 팩트가 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좀 줏대없는 얘기인데 제 친구 중에서 아이폰 쓰는 여자를 싫어하는 제 남자애가 있어요. 왜냐고 물어보면 이런 말을 해. 아이폰 쓰면서 인스타는 여자애 치고 진짜 신중하고 조신하고 멋진 여자 본적 없다. 뭐 이렇게 이런 말을 해. 걔는 전 모르지만.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죠. 아이폰 쓰는데 뭐라 하지? 그 아이폰 이어폰? 에어팟이죠. 에어팟까지 쓰면 상종도 안 한대. 그러니까 그의 프레임은 이거지. 그의 경험에선 그의 인생의 경험에선 아이폰 쓰고 에어팟 쓰는 여자 중 진짜 신중하고 이쁜 그러니까 고급스러운 여자를 본적 없다. 뭐 이렇게 이런 의미 같아. 저는 모르지만요. 저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그의 입장에선 그의 세계에선 그가 살던 세상에서의 검증한 내용은 그거야. 아이폰 쓰는 여자 이퀄 그렇게 착하진 않다. 뭐 이런 그의 인생의 결론이죠. 제가 말한 사회적 선입견이란 것도 이런 것 같아요. 40살에 딸은 20살이고 뭐 관공서에서 그냥 일용직 알바한다. 그러면 아 이거 조금 뭐 힘들구나 인생이. 뭐 이렇게 생각을 할것 같아 보통. 측은하게 볼것 같아 하지만 40살에 벤츠 타고 관공서 일용직으로 일해 하면 그냥 용돈벌이 하는구나. 그냥 취미 생활하는구나. 이렇게 보일 것이라는 생각이고 실제로 이렇게 보는 인식이 그 관공서에는 만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해진 이야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것도 있잖아. 사실 뭐코큰 남자가 뭐 성기가 크다. 부금 왜 이래? 이 얘기가 뭐코큰 남자가 성기가 크다 이런 얘기가 괜히 생긴 건 아니라는 거지. 약간 어느 정도의 일리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딱 한번
막이전 세계 인구 중에서 내가 유일하게 야, 코끝 남자는 성기가 크더라라는 생각을 했어. 그럼 당연히 그 생각은 누구에게도 전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누구에게도 와전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이런 말이 통용되지도 않았어. 하지만 이 일을 여러 명이 경험했어. 한 100명이 경험했어. 그러면 이제 그 얘기가 퍼지는 거야.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로써. 그러니까 선입견도 어느 정도 경험을 토대로 생긴 거잖아요. 제 친구가 이런 얘기 했어요. 선입견은 나쁜 거지만 무시할 순 없대. 왜냐면 선입견이 그동안 누군가 인생에 축적된 경험으로 세운 일종의 자료야. 일종의 데이터베이스야. 그래서 마냥 나쁜 거라고 무시할 수만은 없대요. 아, 진짜 좀 나쁜 예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말하기 죄송한 얘기지만 감히 말하자면 이런 거 있잖아. 남자들은 알 거야. 어떤 여자를 보고 되게 싸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는 남자들이 있어. 물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검증할 수 없죠. 하지만 굉장히 싸 보인다와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생김새로 나뉘어져. 행실로 나눠져. 인정하기 싫어요. 저는 이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냥 저도 듣고 한 얘기를 말해보는 거지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대학교에서 딱 봐도 막 금발에 눈도 엄청 얇게 찢어진 눈에 엄청 꾸미고 뭐 에어팟 쓰면서 막과 오빠들한테 오빠 저랑 술 먹어요 이러면 실제로 싼 애라고 생각될 거 아니야. 실제로 싸 보이고. 그렇지만 이거에 반해서 초코포처럼 뭐말잘못 붙이고 혼자 그냥 조용히 잘 꾸미는, 아 저는 대학 다닐 때 굉장히 잘 꾸미고 다녔어요. 굉장히 잘 꾸미고 뭐 누구랑 또말잘안 섞고 조별 과제 열심히 발표하고 대학교에 뭐 슬리퍼 신고 오지도 않고 항상 잘 꾸미고 와. 이러면 누가 봐도 싸 보인다곤 안 하잖아. 그냥 간단하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 선입견은 무시할 건 아니야. 어느 정도의 일리는 있고 한 일리 반이 있다고 들어봐야 돼. 물론 그 사회적 인식이 틀리는 경우가 있죠. 저의 경우를 볼게요. 저는 지금 제 대학교 저의 과라는 사회를 볼때그 사회에서 저는 왕따야. 왜냐면 뭐 어떤 행동이 뭐인그 인싸들한테 학생회한테 안 좋게 보였나 봐. 그래서 걔네들이 소문을 내서 내가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난 사회적으로 보면 난 사회적 어떤 선입견을 당한 거지. 근데 뭐그 원인은 나일 순 있지만 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한테도 사회적 선입견이 씌워져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입증할 방법이 없어. 왜냐면 대학교는 인싸 학생회 잘 나가는 애들이 굴려가는 지배적인 사회예요. 그래서 나처럼 영향 없고 뭐 혼자 조용히만 있는 애는 피해자 변론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피해자 변론 시간도 없어. 가해자 변론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 변호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저는 그 사회적 인식을 어떻게든 치울 수 없는 몸이 되었죠. 하지만 그 사회적 인식이 틀렸다는 거를 증명하고 싶지만 방법은 없고. 이렇게 사회적 인식이 낙인이 찍히는 건 어느 정도, 뭐 100%는 아니지만 50%, 60%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 예로 인터넷엔 그런 거 많았잖아요. 인터넷에 뭐 누구랑 누구 결혼했다라고 말하면 유독, 아 쟤네 이혼해, 이 얘기가 유독 많은 이슈가 있었어요. 진짜로 뭐 아이돌 A와 아이돌 B가 결혼했다라고 말할 때 인터넷에 유독 쟤네들 애 생겨서 결혼했네, 뭐곧 이혼하겠네 라는 말이 엄청 많은 경우가 있었어요. 진짜. 그리고 이런 건뭐 100에 한50 정도는 실제로 이루어지더라고. 이런 거 보면 어쩜 우린 관상대로 움직이는 거도 맞을지도 모르고 관상대로 되는 것도 맞고, 사회적 인식, 그런 사회적 선입견이 50% 정도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